여러분 안녕. DBS의 지학 중견자 박선욱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새 출발을 하시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한번 선택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난 지구과학이야 결정은 했지만 그래도 망설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선생님이 다 알고 있죠. 대부분 이제 아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을 처음 해보는데 내신에서 하긴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신도 안 했어요. 심지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본기가 없는데 노베이스인데요. 과연 뭐 이런 것들. 아 좀 배워보긴 했는데 천차가 너무 어려서 좀 포기했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보단 그래도 지구과학이 만만하긴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저는 꼭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상 또 만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 이런 친구들 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게 큰 행운입니다. 지구과학이 사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또 외우는 과목이지 않나요? 진짜 암기하는 것이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큰일 납니다. 자, 선생님이 차차 얘기하겠지만 지금 수능 선택자 수가 지구과학이 가장 많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 많은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요. 용어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또 지구과학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PPT 자료입니다. 선생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자료 대마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개념 같은 것들, 용어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미지로 한 방에 딱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판의 경계, 해령, 해구, 뭐 변환단층, 무슨 뭐 그런 열곡대, 호상열도 그런 것도 선생님이 그림으로 쭉 정리를 해주면 아 저런 거였구나. 글자로만 보던 것들이. 그리고 그림으로서 이게 왜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앞으로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21강에서도 그런 걸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사평형이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림 막 화살표 들어왔다 나갔다고 지구과학에서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에 속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다 가르쳐드립니다. 지구과학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선생님이 다 쪼개봤어요. 단어는 네 단어로 나눠졌지만 그걸 다 쪼개봤더니 결국은 66개의 개념이 딱 나오더라고요. 66개의 필수 개념을 가지고 쭉 강별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별로 여러분들 나왔던 기출문제들, 뭐 수능 개념이라서 일단 쉬운 문제만 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전체 쪼개 가면 전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풀어주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주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 다 풀어줍니다. 거기서도 기출문제 어려운 것들 다 풀어주는데요. 개념별로 또 기출문제 해설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개념 정리와 함께 효과적인 PPT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본다면 그동안 아주 까다롭게 생각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태풍의 이동 경로 같은 것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친구들이 이동 경로를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쭉 거의 동영상 수준이죠. PPT를 만들어서 이 설명만 딱 들으면 태풍의 이동 경로 혹은 풍향의 변화 절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쭉 정리를 해줍니다. 역시 태풍 통과시 풍향 변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뭐 오른쪽 시계만 왼쪽 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다 그림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또 거기서 뭘 외워야 하는 건지도 이해를 시켜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들을 수록을 했어요. 수능 개념이지만 쉬운 문제만 풀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수능 개념 배우고 나면 다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들 교재에서 Q&A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면 그러면 충분히 문제 잘 풀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천차가 너무 어려워서
다 썸무게 천체입니다. 2차원 천체 연필이 있습니다. 천체 연필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돌리는 거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 천체 연필 어디서 하나요? 뭐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탐내하는 친구들이 많고, 선생님이 만든 건데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주는 갓선무게 3차원 갓선무게 천구. 갓선무게 천구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계속 연습을 시켜줄 텐데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2차원 천체 연필이나 3차원 갓선무게 천구, 심지어 천체 박스 다 선생님이 생각해낸 거예요. 천체의 독보적인 개념들이죠. 이 그림 세 개를 그릴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천체 문제라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수능 개념에서 충분히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원 태양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갓선무게 천구입니다. 그리고 갓선무게 천구를 가지고 응용시켜서 그릴 수 있는 게 이게 천체 박스고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정말 어려운 천체 문제 다 풀 수 있을 텐데, 이거 연습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까요?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다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갓선무게라는 별명도 붙여준 거고요. 지금은 많은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우리 EBS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설 인강도 많잖아요. 대부분 다 선생님의 천체연필, 갓선무게 천구, 그 다음에 천체박스 다 흉내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수준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믿고 갓선무게 점프업 지구과학 열심히 따라준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점수로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답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